같이 비교합니다. 오늘 자동차 카탈로그 브리핑 리뷰를 할 차량은 기아차의 더 뉴 K3로 이제 K3지의 막내 차량인 K3고요. 중형차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엔트리급 모델로 뭐 같은 현대차의 뭐 아반떼와 이제 같은 동급 차량이고요. 세단, 유로, 쿱 이런 형식으로 해서 카탈로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전면 이제 디자인은 이제 지금 이제 뭐 이제 젊음 끝없이 달려보기 지치지 않는 열정 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이런 형식으로 돼 있고요. 이제 K3 세단의 이제 그래비티 블루 이제 대표 이 차량과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을 이제 뭐 이제 전면 카탈로그의 대부분 이제 제시하고 있죠. 지금 뭐 이 차도 이렇게 보면 앞 트임을 조금씩 해주고요. 에어 커튼 홀로 이렇게 좀 더 이제 앞 트임을 해가지고 뭐 기능적으로도 뭐 이제 방열이라든가 공기 저항을 좀 줄여듦으로써 이제 차에 조금 더 이제 다이나믹하고 포티한 드라이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전형적인 기아의 뭐 라디에이터 그릴을 호랑이 코라고 하죠. 그 그릴을 채용해서 뭐 K3도 이제 그 패밀리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3는 세련된 정제된 스타일로 뭐 젊음을 완성한다 해서 준중형 세단의 중형차의 느낌이나 감성을 전달해주기 위한 그런 부분 이제 뭐 기능적이나 편의사항 그리고 이제 디자인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만들어진 차량이라고 합니다. 뭐 이제 디자인은 뭐 아반떼인 듯 아반떼가 아닌 이제 좀 그런 느낌도 있고요. 이제 측면 디자인은 뭐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뭐 눈에 이렇게 확 띄거나 뭐 이런 예뻐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은 예 뭐 그다지 저는 뭐 느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이 차급에서는 뭐 이제 이렇게 이 휠 같은 경우에도 푸톤 휠들을 좀 많이 이렇게 채택한 게 좀 색다른 점이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기 지금 사이드 미러 앞에 있는 글라스 이제 보조 유리창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열린 공간으로 이런 창 같은 것들을 좀 확보를 해준다, 시야 확보들을 해준다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강점일 수도 있고 여성 운전자들이나 이제 좀 이런 주행할 때 좀 안전을 좀 이런 부분에서 확보하려는 좀 노력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HID 헤드램프와 LED, DRL, 주행 등 뭐 이런 것들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보면은 후면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형적인 기아차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왠지 이제 뭐 기아차는 조금씩 이제 조금 뒤에 모습이 조금 심심하고 허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같은 것도 조금은 이제 식상한 맛도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지금 K 시리즈들이 이런 느낌의 차량 헤드램프를 채용하고 있어서 조금은 이제는 좀 식상하다 그런 느낌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예, 뭐 실내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운전석 쪽으로 이제 좀 이제 기울어져 있어서 이제 운전자가 보기 편리하도록 이렇게 이제 좀 인체공학적으로 좀 설계를 했고요. 좀 뭐 이런 멋이라든가 약간의 이제 뭐 이렇게 주름 잡힌 모양들을 이제 채택해서 좀 더 좀 세련된 멋을 이제 강조하려고 한 것 같고요. 이 차급에서는 뭐 이제 통풍이나 열선 시트 같은 것도 이제 지원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뭐 이 차급에서는 뭐 적당한 크기일 수도 있지만 좀 작은 편이라는 것들이 이제 작은 편이라는 것 게 이제 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튼 이제 뭐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뭐 괜찮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센터페이지아를 이렇게 계속 보게 되면 이제 이 차급에서는 뭐 적당한
만족도를 내줄 수 있는 센터페시아를 채용하고 있지만 왠지 이제 디스플레이와 이제 공조장치 있는 부분들이 다소 좀 단순화되고 좀 조작 편의성은 편리할 수 있으나 왠지 따로 놀고 있다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이제 디자인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 위에는 뭐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크롬들을 좀 페이스 리프트하면서 크롬들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핸들도 뭐 D컷을 준준형 세단차 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D컷 핸들을 채용해서 이 차는 이제 좀 더 열정적이고 이제 스포티하게 탈 수 있는 차다 라는 것들을 좀 어필을 하려는 이제 느낌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 핸들이 D컷이라고 해서 뭐 기능적으로 편리한 정도인 거지 뭐 이 차에 뭐 성능적인 거를 뭐 업그레이드 해준다 뭐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그냥 감성적으로 좀 더 이제 중형차의 느낌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에서 D컷을 채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보통 우리 기아차에서 볼 수 있는 시인성 괜찮고 그냥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냥 딱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판을 채용한 것 같습니다. 하고 있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글라스 창이 설치가 돼 있어서 아무래도 여성 운전자들이 운전할 때는 이 사각 지대가 보이질 않는 것들을 이제 시각적으로 좀 더 개방감 있고 이제 시야를 확보해주는 이제 장점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디테일한 편의를 이제 좀 전달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아주 강점이지 않나.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2차 급에서는 뭐 이제 젊은 층들이 또 많이 탈 것이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여성분들 오너들 여성분들이 좀 더 이런 차트를 좀 이제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인테리어에 관련된 뭐 센터페시아나 실내 거주 공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이제는 이야기하거나 뭐 이제 아쉬운 정도 근데 아쉬운 정도는 있겠지만 뭐 크게 이렇게 뭐 깔 게 없습니다. 잘 하고 있고요. 대지지나 소재 이런 고급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또 그 차급에 맞게끔 이제 세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차 가격대에서 뭐 적절한 것들을 좀 타협해서 이제 잘 또 이렇게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운전석 이제 메모리 시트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채택을 해가지고 운전자가 설정한 운전자 시트 위치에 따라서 최대 두 개까지 기억하고 별 다 조작 없이 버튼 하나로도 설정해서 저장해 놓을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앞좌석 있는 통풍 시트 아웃과 뒷좌석 이제 열선 시트까지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쿱 모델에는 미적용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거주 공간은 뭐 2차급에서 저도 한때 옛날에 현대차에서 올류 아반떼를 첫 차로 구매해서 타본 기억이 있는데 플랫폼을 이제 아반떼나 이 K3나 이제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뭐 거주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근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세련된 맛이 있고 훨씬 더 이제 이런 분할 시트까지 되면서 폴딩까지 가능한 이런 활용도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운전자로서는 훨씬 더 좀 더 개선되고 좋아졌다라는 게 이제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K3 디젤 세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다이나믹한 주행 감성, 탁월한 연비율을 실현시켰다. 그래서 에코 다이나믹에서 19.1km까지 복합연비 기준이다. 그래서 나와 있고요. 패들 시프트, 뭐 변속기는 7단 DCT, 뭐 이런 자동 변속기들을
기술의 편의성과 수동 변속기의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첫 첨단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7단 DCT를 적용했다. 디젤 K3에는 뭐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패들 시프트는 뭐 이런 차급에서는 크게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멋인 것 같습니다. 멋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고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K3 카다로그를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뭐 엔진이나 퍼포먼스에 관련된 뭐 그런 설명이나 안내는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제 다른 카탈로그처럼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지 않고 이렇게 작게 그냥 작은 공간을 할애해서 그냥 조금 설명해주고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카탈로그에서는 디젤도 물론 뭐 K3급에서도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승용차에서는 그다지 예, 뭐 디젤을 굳이 연비주행을 해야 된다. 주행거리가 많아서 그런다 그러면 뭐 선택할 수 있겠지만 뭐 좀 더 차량의 승차감이라든가 주행할 때 진동 소음이 좀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그렇게 권장을 드리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통합 제어 시스템, 드라이브 모드, 뭐 이제 이런 거, 그다음 이제 크루즈 컨트롤. 정속 주행 장치 이거 뭐 탑재돼 있어서 뭐 이런 크루즈 컨트롤 장치는 정말 이제 뭐 도심 구간에서는 뭐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지만 이제 뭐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주행을 좀 해야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편리한 기능이기도 하더라고요. 내비게이션, 7인치 후방 카메라 이제 이런 것들을 탑재할 수 있고. 되어 있다. 7인치. 요즘에 이제 7인치를 좀 많이 안 쓰는 스타일인데 모르겠습니다. 2차급에서는 7인치가 맞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그보다 좀 큰 인치를 이제 선호하는 게 또 소비자들 추세인데. 그 다음 이제 슈퍼비전 클러스터, 아까 계기판 TFT LCD로 이제 뛰어난 시인성과 고급감을 구현해주고 있다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계기판은 사용하는데 뭐 현대차나 기아차 사용하시는 분들은 크게 뭐 어려움 없고요. 딱딱 뭐 이제 설정이나 이런 거 할 때도 편리하더라고요. 뭐 운전석 파워시트, 전동식 허리 지지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차세대 ESC에서 VSM에서 차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차체 제어 장치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이제 TPMS라고 해서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도 준준형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런 것들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후측방 경보 시스템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옵션으로 아마 되어 있고요. 쿱은 이제 미적용이라 되어 있네요. 그리고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은 세단 가솔린에만 이제 전용으로 이제 그거 해주죠. 선택할 수 있다. 아니, 전용으로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밴스 주향 보조 시스템 뭐 이런 거는 경사로 밀림 방지 시스템, 전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뭐 이제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안전을 보다 이제 진화된 안정성을 제공해주겠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실용성을 더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더트레이도 이제 해서 별도로 이제 수납 공간을 더해줘서 파트별로 이제 넣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즘에는 또 이제 이런 스타일들이 좀 눈에 들어오는 것도 좀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차들이 옛날에는 그다지 뭐 이제 국내에서는 잘 먹히질 않았는데 실용성을 더한다. 이제 유럽에서는 이런 차들이 훨씬 더 인기가 많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실용적인 것들을 우선하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럽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그렇듯이 좀 이제 다목적으로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해치백 스타일이 훨씬 더 승용차라는 이제 좀 더 RV 같은 이제 뭐 그런 투박한 디자인보다는 이렇게 좀 더 날렵한 이런 디자인으로서 세단형
할인도 높게 쓰려고 하면 이런 스타일도 괜찮은 차가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여성분들한테 이게 더 훨씬 더 주차나 뭐 이런 것들에도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감마 1.6T GDI 엔진, 해제 204마력, 27토크 정도 발휘해주고 있고, 스포츠 버킷 시트를 이제 제공해주고 있다. 뭐 이런 시트를 뭐 단다고 해서 차가 뭐 204마력이 뭐 다른 차만큼 뭐 더 나간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이건 그냥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거고, 느끼는 거지. 차량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이제 차체 강성이라든가 서스펜션, 여러 가지 동력 성분들이, 물론 이 차급에서는 이게 최적의 세팅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이상의 뭐 차량의 이제 뭐 회피 기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모든 것들이 스포티하고 다이나믹한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들이 전부 다 맞아야지, 어느 정도 맞아야지 그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이 차급에서는 충분히 뭐 K3 쿱도 뭐 정평은 나 있죠. 뭐 이런 이 차급에서 달리는 부분이라든가 주행 감성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뭐 전달된다. 이 차급에서는 출력이나 이런 것들에서 만족도는 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그게 과연 얼마만큼 체감적으로 올 수 있는 건지는, 예, 각자 개인들 안에 이제 편차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K3 쿱은 좀 더 이제 달리는 것들, 좀 달리고 밟는 스타일의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K3 쿱도 충분히, 예, 뭐 만족도 높은 출력을 제공해주는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전면 가공 18인치 휠까지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15인치 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5, 16, 17, 18까지 아주 뭐 다양한 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작은 휠을, 예, 뭐 이런 거에 차 보여지는 부분에 뭐 신경 안 쓰시는 분들, 진짜 뭐 이런 차급들은 진짜 알뜰하게 가성비 좋게 타고 다니시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뭐 휠에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해서 탈 필요까지는 뭐 저는 그렇게 뭐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좀 더 이제 이렇게 좀 스타일적으로 완성도를 있게 타고 싶으신 분들은 뭐 18인치 휠까지, 이런 것들 17인치까지도 충분히 인치업해서 타고 다니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쿱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알로이 휠까지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이제 좀 달아주면 아무래도 주행 성능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어이나 칼라, 거 실내 인테리어 칼라들 세 가지로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제어들, 뭐 연비 이런 것들 제공해주고 있고, 총평을 좀 해보자면 기아 K3는 이제 누구나 이제 좀 부담 없이 이렇게 독특하게 이제 뭐 느낌이 없는, 이제 좀 심심하고 이제 무난한 차, 튀지 않는 그런 차가 아닌가 싶어요. 한지봉 두 가족의 이제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만들어진 이제 좀 더 다이나믹하고 스포츠 느낌의 역동적인 차. 이제 아반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기아 K3는 물론 뭐 비슷한 이제 성능이나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제공은 하고 있지만, 이 나름대로 또 기아차만의 또 느낌이 있는 거고, 기아차만의 느낌이 있는 거고, 현대차에 또 현대차만의 느낌이 있듯이 기아차는 이제 좀 더 좀 이제 순둥이 같은 그렇게 만든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는 이제 성능이나 주행 느낌 뭐 이런 것들이 고만고만해서 비슷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만약에 제가 이 차급에서 구매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만 놓고 생각을 하면 아반떼를 선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첫 차로 좀 부담 없이 중형차에 좀 버금가는 출력이나 성능을 맛보고 싶으신 분들, 이제 그런 차, 엔트리차급으로 이제 고민 없이 그냥 선택할 수 있는 차가 K3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판매량도 높은 차기 때문에 만약에 첫 차로 이제 새 차를 구매한다, 새 차로 사고 싶다라고 판단을 하고 싶다면 K3 차량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더 뉴 K3 자동차 카다로그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